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정화!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표적 확인.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불길 속으로. 확인 사살. 너 날 뛰어보라고! 흙으로 걸려라.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가자! 흙에서 흙으로 표적 무력화. 씹는 맛이 있는데? 매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불길 속으로. 확인 사살.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깡총. 이겼어. 자, 한건 했고. 야호, 이기는 편 깡총. 흙으로 다 죽어라. 뭐 확실히 편리하긴해 보이네. 뼈가 부러진 것 정도는 순식간에 복구된다니. K사에서 이 재생 앰플의 개량을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지원해줬어요. 슈렌느가 알면 세 달은 화낼지도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시계는 그까지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죽어야지만 시계를 돌리더군. 나 지금 오른손 뼈에 조금 금이 간 것 같은데 앰플 맞아도 되지? 도끼 주기가 영 불편하네. 환영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을 위하는 K사 드론입니다. 재생 앰플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입 불가. 선제-54 유형의 우호 대상은 혈정 주입은 가능하나 재생 앰플은 1리터 이상의 출혈자라는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주입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덧붙여 매피 앰플 교차 적합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럼 팔다리 중 하나라도 잘려오라는 거야?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저 K사 경비들 재생 앰플을 주입받으려고 스스로 신체를 자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생체기 하나 날 때마다 재생 앰플을 사용하는 건 심각한 비용 낭비니까요.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네 같은 중소기업은 함부로 쓰지도 못할 가치입니다. 관리자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대신 맞았는데요, 오티스 씨. 이 오티스가 대신 맞았어야 했습니다. 젠장! 저기요. 하, 니놈들의 그 비싼 연구비로 만든 로봇이 결국 오작동을 일으키는군. 아군을 5인 사격했잖나? 반론합니다. 그건 5인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외 처리가 미처 되지 못한 모양이군요. 그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헛소리를. 알다시피 당신들이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건 순전히 동랑님의 변덕 덕분입니다. 이곳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 따라서 미처 고려되지 못했던 사항에 해당되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데요? K사 재생 드론의 쓰임새는 단순한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 제 몸이 녹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한 명이라도 알아듣게 얘기를! K사 드론은 평소엔 부상자들에게 재생 앰플을 주입시켜주지만 전장 이탈자들에게는 붕괴 앰플을 주입시킵니다. 역겹군 그래. 아니, 전쟁 중도 아닌데 즉결 처분이 받아들여지나? 그래! 차라리 저 드론들을 앞장세워서 싸우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이 있던 둥지에서는 인명에 대한 가치가 높았나 봅니다. 그렇죠? 저 기계들은 한 대당 2등급 직원 10명의 가치와 맞바꾼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비용을 지닙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해라. 네가 받아들여라. 그따위 강요?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어쩌나? 이해는 되네요. 모의 전장에 K사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아군의 승률이 23.5% 상승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지도 있게 알려진 논문이었죠. 예로부터 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흉은 적군의 위력도 지휘자의 나약함도 아닌 전장 이탈자들이었다. 전장 이탈자의 공개적인 처벌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례가 다분한 효과적인 전술 방법이지. 많이들 아쇼. 이해. 아, 실례했습니다, 관리자님. 시계 돌릴 때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신속하게 돌리셔야겠군요. 지금 정도의 상태면 심장까지는 보존되어 있을 테니까요. 관리자님, 저 어떻게 되는 거죠? 늦으면 미피랑 먼저 갈 거야.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재밌네요. 늦으면 미피랑 먼저 갈 거야. 무슨 맛일까? 예측대로.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단테님, 잤어요? 자! 이제 야호, 운이 따라준다면 보니까. 좋겠네요. 너 이제 장문 어디요?
야호.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씹는 맛이 있는데? 리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넌 무슨 맛일까? 좋아. 내장까지 찢어주마! 재밌네요. 적들이 흔들흔들. 직접 뒤를... 나서지. 아니야. 방금 건 아무 쓸모도 없었어. 쓰러졌군. 바보.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너무 쉽군요. 너무 쉽군요. 쓰러졌군. 늦으면 리피랑 먼저 갈 거야. 정화!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대성공이야. 가론 신약. 노래 부를까? 리피가 배고파했어. 대전 시작합니다. 그치? 예측대로.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야호, 이기는 정화. 편, 우리 편. 깨어라, 흙으로. 다 죽어라. 자, 한껏 했고. 내 피가 배고파했어. 불길 속으로. 잘됐다, 그치? 자!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교전 시작합니다. 확인 사살, 대적 무력화. 승리를 위해 살아가.
걸려라. 제대로 찝었군.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정화! 그 오물에! 예측대로군.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다 죽어라. 야호, 불길 속으로. 이기는 편, 우리 편. 자, 한 건 했고. 늦으면 리피랑 먼저 갈 거야. 무슨 맛일까? 너 말 취해. 취해. 방금 건 아무 쓸모도 없었어. 바보.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기다려줄게.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걸려라.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무슨 맛일까? 다음. 걸려라.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생각보다 잘 타는걸? 다음은 어디요? 자, 한 건 했고. 내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무슨 맛일까?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불 또한 예술의 황홀경이지. 그래서 카론이 안전벨트 잘하라고 했잖아. 야호.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제대로 찝었군. 다음. 다음. 자, 다음은 어디요? 너, 마, 이제 쓸만해졌군. 미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그렇게 하죠.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 넌 반드시 부서진다. 걸려라! 나보다 잘 타는 걸?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대로 가보자고. 너만큼 나를 용서하지 말라. 모든 것을 태우는 것. 잘 타는 걸? 다음. 나보다 잘 타는 걸?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집중! 지원이 도착했다. 저 사람들은 뭐지? 그러게요. 누구야, 슈렛느? 나 말고 새 친구들 사귀었어? 이번에 우리 팀 연구소랑 협업하고 있는 장미 스패너 공방의 해결사들이잖아. 몇 번이나 오갔는데 얼굴 좀 외워라. 안녕하십니까. 장미 스패너 공방 대표 니코라고 합니다. 재미없네. 돌아가자. 뭐? 그래, 돌아가자. 역시 저희의 포스에 다 겁을 먹고 도망갔군요. 고마워, 시렛느 씨. 이러다가 진짜 내년 최우수 부서상은 네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 잘난 그 상장패들 다 박살나서 어떡하냐. 슈렛느님,
실례지만 설마 박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신 건 아니라 믿겠습니다. 이런 것쯤은 괜찮아. 사진만 멀쩡하다면.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니까 들었던 것보다 피해가 심각하군. 자칫하면 연구원들까지 모조리 죽을 뻔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저들을 소탕하고 빼앗긴 연구실을 탈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째서 K사에서는 지원하지 않소? 그야 둥지 한복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숨겨야 하니까 아니겠어요? 그 일은 무고의 깃털이 엮였으니 자치하겠으나 이번엔 K사와 연루된 연구원과 연관 연구소의 일. 연거지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연막 속에 연금에 둘만한 일인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몫까지 재생 앰플을 넉넉하게 챙겨야겠어요. 지금 출발하는 게 딱 적절하겠죠? 아니, 동랑 씨,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괜찮겠어? 네. 여러분이 전투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더욱 안심하고 함께해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를 관찰한다 해도 관리자 단테 씨가 사용하는 기술은 K사 앰플의 재생과는 괴를 달리하는 복원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K사의 특이점이나 재생 앰플 개량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치료가 아닌 복원이라. 설마 단테 씨의 능력을 보고 보살 치킨집 쫌생이 사장처럼 산업 스파이 짓을 하려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전 소화시키지도 못할 것을 억지로 먹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당신 같은 경우는 전투에 능한 부하들을 보내는 게 일반적일 텐데 구태여 최전선이라 표창이라도 받고 싶은 건가? 아니요, 그곳엔 미처 챙기지 못하여 놓고 온 것들이 제법 많거든요. 연속 3년 우수상 받은 기념사진이랑 K사 감사 트로피랑 연구실 확장 기념사진이랑 또 뭐 있었더라? 삼조씨? 연구와 관련된 기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받기보다는 받은 것을 가져오고 싶은 것이었나. 아 맞다, 그것도 빼먹었네요. 아니 그냥 급하게 몸뚱이만 건사해서 온 수준이구만. 동랑 저 자식은 태어나서 주먹질 한번 안 해봤을걸? 속 편한 놈이야. 나처럼 해결사들이라도 데려가든가. 슈렌느 씨, 그쪽 부서도 가시는 겁니까? 이번 작전에 성공한다고 해서 당신 부서는 아무 이득이 없을 텐데요. 동료 셋이 죽었어, 지난번 그 테러로. 이득이랑 손해만 따지면서 움직이기엔 나도 많은 걸 잃었다는 소리야. 슈렌느 씨, 그렇다면 저 해결사분들 출장 비용은 슈렌느 씨 부서에서 지급해주는... 아, 언제까지고 재수 없는 놈들이네 진짜. 탈환해야 할 로보토미 지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이동하시죠. 아, 여러분들이 타고 온 버스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태워드리겠습니다. 얼른 출발하시죠. 어?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말이야, 내가 딱 집을 건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야. 올인! 아, 그만 듣고 싶어. 없던 멀미가 생겼다고. 역시 제2사 카지노에서는 도리도리 포커만한 게 없죠. 죽치고 슬롯머신을 하는 놈들은 죄다 머저리예요. 뭐야, 슬롯머신에 뭐 뒤가 구린 거라도 있는 거야? 아, 이건 진짜 아무에게도 안 알려준 정보인데. 잠깐,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마음 들 안.